저희가 MBC 경남의 의령군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보도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의령군의회가 오늘 조사 결과 시정과 건의 8건씩을 확인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4만여 톤의 폐기물에서 기준치를 넘은 5개의 오염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의령군에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이 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의령군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